귀엽다. 교촌과 프라다. 안녕. 그냥 귀여워서. 참 상하. 오, 잠깐만요. 근데 지금 미친 거지?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또 터졌어. 지금 DDP에 왔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구찌 전시회를 여는데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산더 미켈레가 이제 6년 동안 선보인 13개의 캠페인을 멀티미디어로 재해석해서 하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시회인데 이게 또 무료거든요. 그리고 또 볼거리도 많을 것 같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무료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니 이거는 내가 안 가봐서 내가 지금 오라고 못하겠다. 그치? 아직 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니나노 친구들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열기구다, 열기구. 와, 진짜 DDP 패션위크 때 이후로 처음 오는 것 같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가 포토존인가 봐. 나고린 거링. 착용 후 입장 부탁드립니다. 짠. 나름 구찌 팔찌 차고 왔어요. 여기는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멀티버스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볼 전시회랑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구찌 블룸이라는 룸인데요. 구찌 블룸은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2017년 구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여성용 향수래요. 풍성한 꽃다발을 연상시키는 향기로운 방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게 이티 아니야? 이티. 눈알이 스와로브스키야. 그러니까. 이건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시적 감성을 담은 2017년 가을 겨울 캠페인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이 두 개의 가면은 전시 공간을 행성하는 침공하는 외계인처럼 소셜미디어를 파괴한 우주 여행자들의 공적을 엄숙하게 기념했다고 해요. 이 캠페인은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은 기이함을 품고 우리에게 우주 끝으로의 모험을 선사하는 불가사의한 매력을 담았다고 합니다. 스크린과 거울이 교대로 등장하는 이 전시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파노라마가 되어 시선에 걸리는 방해물 없이 탁 트인 전원의 풍경은 전망 좋은 방의 장식을 연상시킵니다. 고대 로마의 화려한 회화, 바로코 시대의 장식적인 착시 기법, 19세기 벽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엄청 흥이 나는 BGM이 계속 나오는데 춤을 계속 추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룸의 이름은 2018년 프리플 컬렉션 거리로 나온 굿즈인데요. 프리플 캠페인을 통해 역동적인 프랑스의 청춘을 예찬했어요. 벽은 젊은 파리 시위대가 내세운 구호와 메시지로 뒤덮여 있는데요. 사랑, 아름다움, 밝은 미래를 예찬하는 격정적 애정이 느껴지는 이미지예요. 멈출 수 없는 창작력을 발산하면서 젊고 열정적인 몽상가들을 예찬하는 이 캠페인은 영원한 혁명의 정신을 잘 보여줬어요. 목걸이. 멋있네요. 하모니 코린이 감독한 구찌의 2020 크루즈 컬렉션 캠페인은 구찌는 그 자체로 파티이고 모두가 초대받았다.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파티가 끊이지 않던 시대, 쾌락주의와 잉여의 황금기, 예술적인 실험과 젊은이들의 대학 문화가 재탄생한 시기인 80년대의 다채로움이 잘 살아있는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에서는 알렉산드로 미켈레 컬렉션의 상징이자 새롭고 활기찬 구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사한 색채, 예상치 못한 조합, 대범하고 틀어박히지 않은 패턴들을 한가득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두 명이네? 실감나게 재현된 마네킹은 흥에 겨운 젊은이들이 춤을 추러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을 영구적으로 박제해놓았는데요. 실제 인체를 3D로 스캔해두고 비교하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핏줄까지 생생하게 재현해서 정말 놀랐어요. 밀착 취재. 밀착 취재 해드려.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만졌어요. 죄송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온 세상이 부활을 상징하는 서사시라고 해요. 대형수와 함께한 시대가 끝나고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찾아서 항해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구찌 2019 크루즈 캠페인은 성경 창세기에서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지구가 물에 잠기기 직전부터 인류가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렸어요. 콜렉터, 즉 수집가 중에는 강한 열정과 비상한 기벽에 사로잡힌 유별나고 강박적이고 독보적인 인물이 많은데 그림, 골동품, 증기하고 독특한 물건들을 손에 넣어서 진열장, 상자, 비밀의 방에 숨겨두는데요. 이 방은 2018년 가을겨울 구찌가 선보인 캠페인의 주인공들, 구찌 콜렉터스의 멈춰버린 세계라고 해요. 나비 1354마리, 구찌 마몽 핸드백 200개, 뻐꾸기 시계 182개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벽면이나 천장에도 다 거울로 돼 있어서 전시품들이 거울
거울에 비쳐 두 배, 세 배로 증식하는 것처럼 보여서 무한한 공간에 사물들이 둥둥 떠있는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떡고 입었네. 2018년 봄, 여름 컬렉션의 서사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스페인 아티스트인 이그나시 몬레알이 866시간을 들여서 이어진 쉼 없는 작업 끝에 완성되었다고 해요. 물리적 존재를 영원히 빛나는 유토피아로, 어디에도 있지 않은 장소로 암시와 인형이 수천 가지 경우의 수로 조합되어 있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그나시는 이 그림을 그리느라 굳이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시 공간에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호스트는 강렬한 매력을 지닌 기이한 혼종의 존재예요. 이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로 장갑을 낀 여러 개의 손과 풍성한 말총도 있어요. 반짝이는 재질의 차르르 소리를 내는 커튼을 열고 입장하면 생동감이 넘치는 영국 북부 소울실의 주제가가 흘러나오고, 파티 참가자들은 아메리칸 소울 스타일로 활기차게 몸을 흔들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말리의 클럽 문화에 대한 헌사로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룻밤 동안의 삶과 생명을 예찬했다고 해요. 2019년 가을겨울 컬렉션 캠페인은 패션과 그 제작 과정에 대한 헌사이자 패션쇼라는 의뢰에 대한 참가라고 해요. 지하철 객차에서의 시간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갖는 찰나의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담은 공상에 잠기곤 해요. 현대적인 도시의 열린 공간을 재현한 이 전시는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와 환영의 가능성, 우리가 인식하는 무기적 삶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마네킹을 만드는 데에는 무려 두 달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 구찌 캠페인에 굿즈를 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구찌 홈페이지에 가입하니까 귀여운 엽서도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는 다 보고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그 제주도 때 버버리 간 것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 뭔가 볼거리가 되게 많았어. 저희는 이제 먼저 카페에 가서 목을 좀 축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어디니? 을지로야? 아니야, 여기 롯데. 야, 11분 출구야? 여기 거기잖아, 부자재상가 있는 쪽. 아니야, 그건 저기. 아, 그 저기구나.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 목을 축이러. 야, 나이키 강남 조던 로우 브래드 도 제품 옹모하러 가자. 자, 오프화이트 그거 진짜 나 그거 놓쳤어. 계열 받는 게 그거 며칠 날 이거 수령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 언제 내지? 막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때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다 했는데 로봇이 아닙니다. 다시 원상 복구. 지금 친구가 삼각대를 샀대요. 모션 감지 삼각대인데. 너 이거 왜 샀어? 이거? 어. 아, 이거 사실 고양이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아. 고양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찍어서 올리려고 샀어. 아. 근데 고양이의 진심이야. 근데 사실 너무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너무 찍고 싶은데 할 게 없잖아. 너 아니면 내가 이거 언제 얼마야? 알리스 2만원도 안 줬어. 와, 엄청 싸다. 이 친구가 또 알리익스프레스 빠거든요. 맨날 알리익스프레스 이상한 거 엄청 많이 사요. 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 2만원 안 준 거 같아. 진짜. 아, 진짜? 2만원도 안 줬어? 만 얼마야? 페이스 트래킹이랑 바뀌지? 응. 나를 찾아. 한번 봐봐. 개 웃기지? 움직이는 거. 오오오 이제 혼란스러워. 어디를 가야 할지. 저희는 이제 목을 다 축이고 동대문 온 김에 부자재 상가를 한번 가보려고요. 동대문 종합시장. 어? 네. 귀엽다. 여러 가지를 소확행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내 목소리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앞머리 어디? 제 친구가 쇼핑몰 MD를 했어가지고 이 동대문 길이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튀김 마냥. 여기 동대문 뒤편에 오면 닭 한 마리 골목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글로 가고 있습니다. 와, 나 이거 처음 와봤어. 소문난 닭 한 마리. 오. 여기. 와, 저 연탄불고기 냄새 쩐다. 한국식 같아요. 피카츄입니다. 이것저것 목걸이 만들 거랑 스위치 할 거랑. 네. 간장을 바닥에 한번 깐다. 간장식 초월 1대1. 겨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 먹겠습니다. 야, 떡 맛인데? 다 먹고 나왔어요. 아, 너무 배불러요. 맛있겠어. 맛있었어요. 집에 갈까요? 쓰던 애심으로. 나이가 먹어가지고 좀만 돌아다니면 피곤해요. 저희 딱 동대문 도착했을 때부터 피곤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버스카드를 쓰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뽀까충 뽀까충. 나 뽀까충 하려고 하니까 뭔 소리야, 뽀까충을 왜 하냐고. 2010년에 산 거거든요. 12년 된 버스카드예요. 아시나요? 이거 스타벅스 바코드 스티커. 커피빈 바코드 스티커. 옛날에 쓰던 거. 와, 이거 진짜 옛날 건데. 맞아. 벌써 있다, 발급 일자. 2010년 1월. 왔다.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찾아갑니다. 하차입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에 병아리를 키우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프로덕 버즈지. 와, 진짜 닭 됐어. 이 친구는 프라닭이에요. 교촌이도 나올래? 이 친구는 교촌이입니다. 교촌과 프라닭. 우리나라 치킨에. 귀엽죠? 원래 그냥 알이었거든요, 계란? 계란인데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에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귀엽죠? 근데 아무도 안 귀여워. 뭐야, 징그러, 이럴 것 같아. 저는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얘네들이랑 프라닭 일로 와볼래? 얘가 프라닭입니다. 아주 순해요, 애들이. 잘 따라요. 그리고 두 마리 더 있습니다. 걔들은 완전 병아리라서 지금 방에 있는데. 귀여워. 얘네들은 화이트 실키라는 종인데요. 엄청 귀엽죠? 얘네들은 겁이 많아요. 자, 일로 와봐. 안녕. 얘네들은 아직 이름을 못 지어줬어요. 너무 귀엽죠? 버버리 박스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걔네 있는 집이 버버리였어? 이게 얘네 집 만들어주기 딱이더라고. 저거 안에 페트병, 저건 따뜻한 거? 응, 따뜻한 물 아까 넣어주고 나왔어. 추울까봐? 아, 전기장판도 켜놓은 거네. 여기 습도랑 온도계도 넣었네. 응, 얘는 한 28도에서 30도 유지해야 되거든. 29도 아주 딱 좋아요. 의외로 손이 많이 가, 얘네들이. 근데 그럴 것 같아. 저 조그만 거 다 똥이야? 응, 똥이야. 똥 터줘야 돼. 밥도 다 내가 채반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준 거야. 목 이렇게 하는 게 졸기다. 얘네 잘 때가 진짜예요. 호떡처럼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찌그러져 자거든. 그때가 진짜 귀여워. 아, 여긴 그냥 밥통이구나. 만들어줬어. 아, 사료통을 만들어줬네. 자동급식이네. 나름.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만들어줬어. 아씨, 아이디어 좋다. 내려오게. 아까 동대문 가서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 딱 집에 오면 이렇게 언박싱 해야 되잖아. 키티가 이렇게 유니콘을 타고 있는 건데, 무지개랑 복주머니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디에다 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귀여워서 무지성으로 샀고요. 그 다음은 피카츄인데 이렇게 풍선껌을 불고 있어요. 불량 피카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뒤에는 콜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지성으로 샀습니다. 왜 샀는지 모르겠쥬? 그냥 귀여워서 샀다. 체인을 두 개를 샀는데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샀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나머지 재료를 다 구매를 하고 일단 갖고 싶은 거 한 줄씩 한 줄씩 샀습니다. 나중에 컨텐츠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 전에 슈브제에서 보내주신 건데 카시나랑 콜라보한 슈브제를 보내주셔서 이걸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조립해서 어디다 놓을지 몰라가지고 조립을 안 해가지고. 놀 데 없다. 가게 안 나와. 나중에 조립할까? 세 개야? 놀 신발 없지? 놀 신발은 있지. 카시나 덩크 넣어야지. 사이즈가 딱딱 맞으면 예쁜데. 그러니까 하나만 딱 이게 이상해. 이걸 조립하면 세 개가 더 있어야 돼. 지금 조립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봐, 보여드려야겠다. 오! 오, 예쁘다! 예쁘지? 네. 우린 진짜 카시나 들어가야겠네. 카시나가 초록색이랑 파란색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파란색 덩크가 있어가지고 파란색으로 골랐어요. 나중에 조립을 해야겠어요. 줄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커피를 먹고 싶다 그래서 커피를 내려주려고요. 얘 좀 집이 깨끗해야지 좀 간지가 날 텐데 들어가가지고 간지가 하나도 안 난대요. 이게 더 인간미가 넘치잖아. 뭔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내 셔츠에 나 뛰었어. 대참사가 왔죠. 아, 이거 오늘 처음 입은 건데. 주방 사재로 얼른 닦으세요. 네. 열심히 좀. 티나? 아니. 옷 갈아입자. 저희는 네일 아트를 하려고요. 지금 손이 완전 수레기예요. 저는 하얀색이랑 초록색을 골랐고 친구는 다양한 색을 골랐습니다. 너는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해? 된다고 생각해? 가능하지? 난 있으니까. 난 친한 친구가 있어. 걔랑은 정말 친구야. 요즘 유튜브 보는데 남사친, 여사친 그게 되게 논쟁이더라고. 넌 그 깻잎 떼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남친이 걔를 그걸 왜 떼어줘? 그리고 그걸 왜 남친한테 떼어달라는 신호를 보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 그냥 싫어. 싫어? 너는 안 된답하구나. 그러면 이건 더 안 되겠네? 롱패딩 지퍼 닫아주는 거. 미친 거지. 이별 각이지 그건. 야, 미친 거 아니야? 인정. 나도 롱패딩 절대 안 돼. 롱패딩은 지퍼 닫아주려면 무릎 꿇고 닫아줘야 되잖아. 그 말이 되냐고. 내 말이 나한테나 그렇게 충성하라 그래. 무슨 소리야.
네, 계세요? 똑똑하시는데 저기 부촌이랑 푸닥해서. 아, 쟤네 자꾸 이름 부르니까 치킨 먹고 싶어지네. 쟤네 약간 치킨을 세뇌시키네. 쟤네 때문에 보면 또 치킨 먹기 죄책감 들. 맞아. 순살 치킨 죄책감이 좀 덜하거든? 근데 뼈 치킨 약간 보면서 쟤네 만지면서 항상 그 구조를 보잖아. 약간 죄책감 들더라고. 이게 엄지에 좀 약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사자 네? 같은 거 칠 때 엄지가 제일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아... 엄지가 예쁘면 기분이가 좋더라고. 넌 안 그러니? 나는 다섯 손가락 중에 한 개만 포인트 주는 스타일이야. 난 보통 엄지랑 검지 아니면 이거 뭐냐 이거. 약지. 약지. 어,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쟤네들? 그냥 가끔 저래. 나도 처음에 놀랐거든? 이제 그러려니. 쟤 진짜 웃겨. 계속 머리를 넣었다 뺐다 최대한 빼봤다가. 저거 처음에는 문 찍찍이를 안 붙여놨었거든? 애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이러다 깜짝 놀랐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위에 걸터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엊그저께 뭐 촬영하는데 쟤 답답할까봐 꺼내놨단 말이야. 촬영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한 4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얘네들 배도 고프고 하겠다 빨리 넣어줘야지 하는데 없어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개정 정도는 되지 않으니까. 개새? 몰랐는데 쟤네들이 지능이 그렇게 낮지가 않대. 6살? 이 정도는 된다던데? 그 닭대가리가 욕이 아니네. 어린아이 지능이야 이런 뜻이네. 내가 또 궁금해가지고 맨날 인터넷에서 그런 거 찾아보거든. 닭에 대해. 뭐 닭 지능. 닭은 몇 시간 자나요? 뭐? 네 우리 애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어. 닭한테 앉아 하면 배울 수 있나요? 말로. 어 됐네?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도전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몇 번 해봤어. 앉아 앉아 했는데 잘 못 알아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밥 먹자 이거랑 이름을 먼저 익혀주려고 그거를 하고 있어. 수명을 얼마 안 해? 십몇 년 살던데? 그 오래 살더라고? 저 상태로 십몇 년? 언빌리버블. 와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다. 충격적이야? 뭐 닭 발톱. 발톱이 제일 너무 억센 거야. 깎아줘도 되는지 깎고 또 제가 깎아주더라고. 강아지 깎듯이 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제 발톱을 깎아주려고 했거든? 진짜 살짝딱 깎았는데 막 이런데 신경했는데 깎은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살짝 깎아서 끝에만 끝부분만 진짜 살짝 깎았는데 엄살이네 쟤. 근데 피가 나는 거야. 어머 발톱에도 뭐가 있나 봐. 고양이도 이렇게 신경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만 잘라야 돼. 아니면 갈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 갈아줘도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안 잘라주려고 그대로 냅둘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피가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나 울 뻔했다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갖고 제가 다음날에 내 여기 와서 여기 상처냈어. 복수. 에잇! 베이비 친구들은 뭐하니? 화이트 실키? 화이트 앤 실키! 너희들의 이름은 내가 지었다. 교촌이랑 프라닥처럼 재밌는 이름을 만들어줬거든? 이미 막 BBQ 뭐 막 이런 애 다 지어가지고. 황홀 어때 황홀? 황홀? 황금이 올리브 이렇게 할까? 뿌링클 황홀 어때? 아니면 옷 브랜드 같은 거 이름 붙여줄까? 너 그 아까 해바라기 이름 뭐였지? 카이카이 키키. 카이랑 키키 어때? 키키 좀 귀엽다. 보테가랑 베네타 어때? 좋은데? 착착 감기는데?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귀엽다. 저희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짠! 보테가 베네타 스타일로 했습니다. 짠짠짠짠. 이렇게? 네. 짠짠짠짠. 여기는 곰돌이를 붙였어요. 곰돌스. 오케이. 짜란짜란. 완성. 자보려고 합니다. 벌써 새벽 1시 반이 돼버렸어요.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후딱후딱 가버렸어 하루가. 아 맞다.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화이트 실키. 걔네들 이름을 아직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화이트 실키 두 마리 이름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